자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레오파드 클라운에서 레서 파스텔이 더 추가되네요. 레서 파스텔 레오파드 클라운 진짜 이쁘죠. 안녕하세요 킹구님. 지난 영상 댓글에서 예고해드렸던 이제 볼파이톤 40마리 해고 영상 준비했고요. 사실 자랑하려고 찍은 영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면서 날로 먹는 영상 맨날 돌아다니다가 가게 안에서 찍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와, 아주 가볍게 간단하게 짧고 굵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일단 볼파이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두 달 전에 오두방정을 떨면서 찍었던 리키에너스 근황인데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많이 자랐고요. 근데 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짜란, 리키가 알을 낳았네요. 아, 저도 이제 알 두 개 깠으니까 리키 브리더 시작이 좋네요. 자, 여기서부터 보여드리면 원래 여기가 크레 고추밭이었습니다. 아시피 수컷 예, 고추밭입니다 완전히. 근데 전부 다 이제 여기서부터 볼파이톤 전부 다 볼파이톤이 있고요. 전부 다 볼파이톤들이고요. 여기 이거 제가 다 키우려고 내려내드립니다. 장사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데려왔으니까 애들 한번 한 마리씩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릴게요. 요즘에 계속 핫한 라인들이죠. 클라운입니다. 시나몬 클라운. 예, 시나몬이 들어가면 이제 일반적인 클라운보다 패턴이 조금 더 이제 단순화되면서 색깔도 지금 블루가 와서 조금 칙칙한데 그때는 아주 깔끔한 어두운 갈색 계열의 클라운입니다. 짜란, 이쪽도 클라운입니다. 예, 퓨터 클라운이고요. 아까 전에 옆에서 보신 시나몬 플러스 파스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시나몬 파스텔 클라운. 요즘 열성 라인이 좀 유행이긴 한데 어쩌다 보니까 클라운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네요 지금. 뭐 그래도 저는 솔직히 좀 다양한 모프를 좀 취급하고 싶어서 앞으로도 아마 볼을 조금 더 늘릴 건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금 다양하게 데려올 예정입니다. 파이드 꼬맹이. 파이드 일반 파이드치고는 그래도 조금 밝긴 한데 블러싱을 보니까 파스텔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파이드입니다. 파스텔 파이드입니다. 사실 이거 몇 주 전에 빠쿠니한테 이제 분양하려고 데려온 수익개체인데 뭐 이뻐서 킵했습니다 그냥. 뭐 이러다 보면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갈 때까지 가보죠 뭐. 네, 이쪽에는 마호가니. 뭐 마호가니도 핫하긴 한데 요즘에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마호가니 모프 콤보가 좀 들어가야지 빛을 보는 개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지켜보면서 앞으로 다른 라인들 추가를 할 예정이에요. 파이드 개체고요. 아 진짜 그러고 보니까 열성 라인이 너무 많네요. 근데 항상 영상에서 설명드리는데 파이드들은 이쪽 라인 보이시죠? 이쪽 무늬 진짜 너무 이뻐요. 이 라인들 전 너무 좋더라고요. 뭐 일반 파이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파이드가 있습니다. 와 진짜 파이드가 너무 많이 늘어났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쪽은 우리 볼파이톤 샵2 영상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바나나랑 어두운 계열 모프랑 섞이면 색깔이 되게 화사해진다고 했죠. 예, 보시면 여기가 바나나랑 시나몬 조합입니다. 진짜 가성비 좋은 조합이라고 볼 수 있죠. 정말 화사해요. 이게 콘트라스트가 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대비가 많이 올라가요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정말 진한 노란색과 여기 보시면 이제 연보랏빛 쪽 이렇게 패턴들이 살아나는데 항상 우리 영상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조합이죠. 밝은 노란색과 어두운 조합의 계열. 예, 가성비가 아주 좋은 모프입니다. 네. 여기 또 클라운이고요. 아직은 애기인데 키워서 저희 번식 라인에 한번 투입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GHI 모하비 햇 고스트입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GHI 라인이 제가 2015년도에 입고된 눈물의 개체가 하나 있죠. 여기 보시면 네, 여기 GHI 레서 수컷 성체. GHI는 계속 앞으로도 꾸준하게 라인을 늘릴 예정이고요. 자, 이 친구는 보시면 GHI 시나몬입니다. 예, 사이즈가 이제 내년이면 바로 시즌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고요. GHI 라인들이 보면 일반 볼파이톤 안 그래도 패턴이 변화가 되는데 시나몬에 들어가면서 이제 옆구리 쪽도 패턴이 다 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카메라에 실제로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게 회색과 갈색 빛깔, 연보라색 빛깔이 좀 조합된 느낌이에요. 되게 좀 뭔가 좀 은은한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강하죠. 자, 이 친구 조금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냥 보시면 벨인데요. GHI 벨입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해칭했던 개체예요, 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다시 돌아왔어요. 일반 벨이랑 똑같이 보이는데 이제 그 자외선 등에 비춰보면 안 보이는 패턴이 보입니다. 사실 그거 오늘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조명등이 고장이 나서 아침부터 새벽에 부품을 사러 갔다 왔었어요. 갔다 왔는데 알고 보니까 안전기가 나갔더라고요. 영상으로 못 보여드려서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아, 좀 빡치기도 하고요, 진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동 갔다 왔는데. 네, 퍼플 패션. 같은 벨 라인이죠. 같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같은 벨 라인. 인데도 이제 조합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패턴도 달라지고 색감도 좀 달라집니다. 아침부터 말 많이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자, 이 친구는
이제 레오파드 클라운. 자, 레오파드와 클라운이 들어가서, 안 그래도 이제 클라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볼파이톤이나 패턴이 다른데, 지금 레오파드가 들어가면서 더 패턴이 단일화되어 있어요, 보면. 이제 노멀 볼파이톤과는 완전 종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이제 완전 패턴이 바뀐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밝은색 계열 콤보라든지, 이제 다양한 모프가 섞이면 엄청나게 화려해질 그런 애들이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레오파드 클라운에서 레서 파스텔이 더 추가되네요. 레서 파스텔, 레오파드 클라운. 진짜 이쁘죠? 이 패턴도 단일화되고 화사한 색깔까지 섞여서 진짜 이쁩니다. 와, 진짜 이쁘네요, 근데. 와우, 너무 마음에 든. 야, 진짜 괜찮네요. 내 스타일인, 내 스타일. 자, 이쪽은 버터 클라운입니다, 지금. 클라운에서 단일 모프 한 개만 들어가도 이렇게 뿌리 쪽이 정말 이뻐지고 색감도 이렇게 화사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상으로 오늘은 이렇게 짧고 굵게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왜 찍고 있지? 생각을 해봤어요. 자랑하려고 찍는 영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리 목적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종이기 때문에 막 국내 최고의 볼파이톤 탑 클래스 브리더가 되겠습니다. 일단 개소리는 절대 안할 거고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할수 있는 만큼, 그리고 너무 지금 이번에는 클라운이랑 열성 라인들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지금 추가되어 있는데, 이제 더 다양한 종을 보여드릴 수 있게끔 이제 볼파이톤 지금 수입 진행 중이에요, 지금.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수입 진행해서 더 다양한 볼파이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솔직히 어제도 영상 업체 촬영 갔다가 이제 사장님이랑 소주 한잔 먹고 늦잠 잤어요. 그래서 지금 목이 너무 잠겨 있는 상황이라가지고 좀 힘든데, 그래도 이제 댓글로 약속을 드려서 이제 힘들더라도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냥 할건 해야죠. 그래도 유튜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긴 한데, 그래도 막 오늘 기준으로 지금 860명, 지금 두달반 만에 860명 정도가 됐는데, 좀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서 좀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초심을 잃지 않고 이제 계속 업체들 리뷰 탐방 다니고,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 이제 인터뷰도 진행하고, 또한 번씩 이렇게 킴스랩타일, 굳이 킴스랩타일이라기보다 그냥 총 이야기식으로 계속 풀어나갈 예정인데, 이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길어지네요. 뭐 짤데기 없는 소리 같은데, 뭐 어쨌든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부산 최대 파충류 업체 메탈전거, 그러니까 리뷰와 인터뷰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파충류 또 김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